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뭐 타 종교를 비방하자는 것은 아니고요. 일단 어떤 부분이든 본인이 무엇을 믿었든 거기에 인간의 힘을 실어주게 되면 그거는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볼펜도 3년을 믿으면 이 볼펜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조상이 되었든 또 아니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모르는 묘에 내가 정성을 들여주고 그 묘에 뭔가 했었을 때 주인 없는 묘에 그 양반이 나를 도와줬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. 명맥이 우리 조상이다, 4대다, 5대다, 3대다 하지 않는데도 모르는 묘에도 그 정도 정성이 오시는 것처럼 굳이 뭐 잡신의 범주 딱 규정지어 가시기보다는요, 내가 뭔가의 어떤 존재에게 믿음을 심어줘 버리면 그 존재가 나에게 에너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기왕이면 우리가 절에 간다, 교회 간다, 이것 또한도 본인들이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걸 믿을 때는 본인이 잡신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앞에 가서 숭배를 했을 것이고 믿었을 것이고, 뭐 저 양반이 나를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생각 없이 그냥 이름 없는 묘비명이 있어서 본인이 술 한잔 올려서 그냥 그 양반이 그 고마운 마음에 여보 가느니 잘 가시게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던데요. 보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한 잔의 술과 그 양반이 올려준 작은 과실 하나가 그 묘에 계시는 그분한테는 참 많은 위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느니 잘 가시라고 그거를 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믿는 종교가 어디에 계시든 내가 믿는 그 종교가 본인이 규정 지어서 아 내가 잘 믿고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본인이 승심으로 살아가고 남들에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그래도 바로 걸어가고 있으면 본인이 믿는 신은 잡신이 아닙니다. 그게 바로 선신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만나면 에너지가 생겨서 본인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이 답답한 일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 반드시 보인다.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